안녕하세요. 울산에 있는 백화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콕 눌러주십시오. 재주 많고 끼도 많아서 말세도 좋습니다. 하지만 끼와 재주를 다 부리지 못하고 숨겨왔다면 올해는 본인 능력을 인정받고 기술, 아이템, 창의적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라. 즉 예술적 계통도 좋아요. 하지만 사고수라든지 조금 놀랄 일, 안 좋은 일은 있다고는 합니다. 생각이 많고 침착하며 주도면밀하신 분이세요. 실수를 줄이고자 말도 조심, 행동도 조심, 여간 따지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. 근데 술을 먹으면 욱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. 술자리에서 참았던 분들을 참지 못하고 시비수를 비치고 술 드시는 중에 자중이 안 돼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한다면 늘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따르면서 손재주와 기술자분들이 많이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관리만 잘하면, 자기 페이스 유지만 잘한다면 인정을 받고 자기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고 괜찮은 한 해라고 될 수 있습니다. 53세 무신생분들 잘 들으세요. 올해는 차 조심을 좀 하셔야 해요. 사고수가 많이 붙여요. 그러니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나 취미, 여행, 운전 등을 조금 조심하고 가자,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. 올해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건든다, 뭐 내 차를 막아선다, 뭐 그래서 놀래거나 사고 잦은 사고가 있거나 인간수에서 태클이 들어서니 조금 조심하자,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하반기에는 주식 투자, 부동산 등의 소식이 있고 이동 변동에서 소식이 있지만 변동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. 그러니 그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 게 좋다. 그러면 나중에 득이 된다.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동만 안 가진다면 뭐 투자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 매사에 조심성 있고 계획성 있으신 분들이시지만 자기 께 넘어가는 형국이니 조금 더 신중하시고 더 좋은 한 해가 되며 중박은 바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경자년에 대박부터 중박, 소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들 아시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. 띠를 갖고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주를 본다 그러죠? 태어난 년을 말하는 게 띠잖아요. 나머지 태어난 달, 일, 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가르쳐 드렸지만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하고는 안 맞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. 좀 더 자세한 본인의 한 해 운세를 알고 싶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백화신당과 더불어 좋은 얘기를 함께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같이 하고 점사를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경자년 화이팅 하세요.